어쩌다 보니 시간이 꼬여서 결과적으로 지난 시간 끝내지 못한 부분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자, 지난 시간 어떤 걸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 자극의 전달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인 뉴런에서 자극이 어떻게 흥분이 어떻게 전도되고 흥분의 전달, 전도와 전달에 대해서 배웠어요. 뉴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뭐냐면 근수축 운동이라고 하는 근수축 운동. 기억할런지 모르겠는데 운동 뉴런의 맨 끝이 어디에 들어 있었어? 반응기. 근육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임은 누가 컨트롤하더라? 신경계가 컨트롤하고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건 근육에 의해서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일단 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게 근수축 운동이니까 어떤 근육에 대한 부분이냐면 이번에 골격근. 골격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격근. 알겠죠? 그럼 이제 골격근이라는 게 대체 뭐냐? 그걸 좀 구별을 해야겠잖아?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지? 똑똑똑똑 하지 않았어, 방금? 아, 그런가요? 근육이라고 하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우리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의근이라고 해요. 수의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을 뭐라고 하냐면, 불수의근이라고 해요. 수의근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대뇌의 관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뇌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불수의근은 자율신경계. 여기서 자율신경계라면 뭐 중뇌나 척수나 연수에서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없어. 내가 심장을 멈춰라 한다고 해서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 왜냐면 심장의 근육은 불수의근이기 때문에. 수의근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는 골격근이 해당해요. 골격근이 수의근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골격이 움직일 수 있죠. 골격에 붙어있는 근육들 있잖아. 힘이 센 근육들. 그래서 골격근에 우리가 가로무늬근. 보통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불수의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 내장근이 있어요. 내장 구성하는 근육. 여기는 이제 민무늬근이라고 해가지고 힘이 좀 약해. 하지만 불수의근 중에서 힘이 세야 되는 근육이 딱한 군데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 이거는 가로무늬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가로무늬근과 민무늬근이 무슨 차이가 있냐? 자, 가로무늬근은 힘이 굉장히 세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로가 매우 잘 가요. 피로도가 높은 근육이 가로무늬근입니다. 그러니까 골격, 우리 팔굽혀펴기 오래 하면 팔굽혀펴기 힘은 세지만 어때? 팔 아프잖아. 왜 그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근데 거기 맞는 민무늬근은 힘은 약합니다. 겨우 꿈틀꿈틀할 정도밖에 안 돼. 하지만 피로가 거의 없어. 계속 그쉴새 없이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내장은 멈추면 돼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계속 움직여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근육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그 중에서 이 근수축 운동은 어디에 해당하는? 바로 수익은 골격근에 해당하는 내용이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알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골격근은 뭘로 되어 있냐? 자, 골격근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근육 섬유 다발. 근육 섬유 다발. 이게 뭐예요? 골격근의 구성. 그래서 이 섬유 다발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핵이 있어요, 없어요? 근섬에는 핵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핵이 있죠. 핵이 있죠.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섬유 다발을 쪼개보면, 쪼개보면 이제 뭐가 나와? 근육 원섬유라는 게 나와. 근육 원섬유라는 게 나와. 그래서 이 근육 원섬유들이 모여서 근섬유 다발, 근육 섬유 다발을 이렇게 만듭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는 근육 원섬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맞물려 있는, 지그재그 이렇게 맞물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어떻게 그러면 구성이 되느냐. 크게는 두 개의 부분으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깜짝이야.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하나는 이게 두껍게 형성이 된 이 부분이 있고요. 선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여기 중간에 이렇게 선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이 선 사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밝은 색의 이러한 가닥들이 있습니다. 가닥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닥은 또 이제 다른 가닥들과 이렇게 맞물려 있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성이에요. 여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이쪽에도 이렇게 또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됐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성. 각각 이제 이렇게 한 마디 한 마디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여기 노란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마이오신이라고. 여기를 마이오신이라고 하고요. 여기 흰 부분 있죠? 이 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액틴 필라멘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필라멘트라고 하는 게 실구조잖아. 그래서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이제 기본 구성 요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오신을 보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마이오신을 연결해주고 있는, 마이오신 섬유를 연결해주고 있는 이 선,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M선이라고 M선. M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M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뭐 있냐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가느다란 실처럼 생긴 이 구조 있죠.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Z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는 Z선에 의해서, 마이오신은 M선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간격들이 있는데 그 간격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간격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먼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는 마이오신 있고 여기는 또 마이오신 있죠. 이 마이오신과 마이오신 사이에 거리가 있어. 마이오신과 마이오신 사이의 거리.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뭐라 불러? 아이데라고 해요.
마유신부터 마이오신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마이 아니 아이데라고 한다. 아이데. 그 다음에 또 마이오신끼리의 거리가 있다면 뭐도 있겠어? 마이오신끼리의 거리가 있다면 또 뭐도 있어? 액틴 필라멘트부터 액틴 필라멘트까지 거리가 있겠죠. 액틴 필라멘트부터 액틴 필라멘트까지 거리.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H대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 마이오신으로부터 이쪽 마이오신까지 요 길이 있죠.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A대라고 각각의 이런 간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 구조예요. 이게 이제 근육 원섬의 기본 구조인데 근육은 이제 뭐에 겹쳐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수축되면 겹쳐지고요. 이완이 되면 이렇게 멀어지는 기능이 있어. 이완이 되면 근육이 길어지잖아요. 그럴 때 액틴 필라멘트의 거리가 멀어졌다가 수축하면 이렇게 다시 굳어. 마이오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사이에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들어오거나 미끄러져 나가거나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육의 운동 만약에 수축을 한다. 수축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수축할 때 이렇게 할게요. 수축할 때. 자, 수축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뭐가 있고 마이오신은 가만히 있어요. 마이오신은 가만히 있습니다. 마이오신은 가만히 있고 여기 이제 어떻게 돼?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액틴 필라멘트가 어떻게 되냐면 미끄러져 들어가게 돼. 미끄러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면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육이 수축이 돼요. 그럼 이때 변화의 요소들을 한번 볼게요. 어떠한 변화도 있게 되느냐. 일단 마이오신이랑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있는 공간이 많을수록 근육의 진화경이 좀 진해집니다. 진화경이 좀 진해져. 그러니까 자 근육은 어떻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겠죠. 겹쳐지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치? 수축하면 일단 어두워져요. 근육의 색이. 그 다음에 자 이 두 개가 붙으면 액틴 필라멘트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액틴 필라멘트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 짧아지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H대가 어떻게 된다? H대는 감소하겠지. 길이가 짧아집니다. 마이오신과 마이오신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I대. 액틴 필라멘트가 미끄러져 들어와. 그러면 이 사이의 간격은 어떻게 되겠어? 양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니까 마이오신 사이의 거리도 짧아지겠지. 그럼 I대도 같이 짧아지더라.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볼 수가 있지. 하지만 A대는 변하지 않아. 마이오신 A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완할 때. 이완할 때입니다. 이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역시 뭐가 있어? 마이오신이 이렇게 중간에 있어요.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간에 있고 여기에 액틴 필라멘트를 구성이 될 때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미끄러져 나가게 되겠지. 이완하니까. 자 그럼 먼저 근육의 밝기는 밝아지겠죠. 그치? 겹쳐지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H대는 어떻게 된다? 길어지게 되고 아이대도 어때요? 길어지게 됩니다. 그치? 그럴 때 A대는 여전히 변화가 없죠. 그래서 뭘 가지고 H대와 I대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간격을 계산해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I대와 H대와 A대가 다 겹쳐있잖아. 겹쳐있는 값을 계산하기가 힘들죠. 그나마 마이오신과 마이오신 사이의 거리가 I대 그 다음에
액텐필라멘트 액텐필라멘트 사이 거리가 h되니까 요거 두 개의 합이 결국엔 그림 원소면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가 계산을 어떻게 해주느냐? 그러면 여기는 액텐필라멘트 겹친 부분이 있고 마이크필라멘트 겹친 부분이 있죠. 그러면 계산 어떻게 해? 여기 요 부분 있죠. 액텐필라멘트 겹친 부분. 여기 Z선의 이 부분과 요쪽 Z선의 이 부분 있죠. 여기를 가지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있죠. I대를 절반으로 쪼갠 이 거리 있잖아. 이게 곧 뭐가 되는 거냐면 근육 원섬유의 한 마리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느 한쪽이 좀 더 길고 짧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요 길이 대 요 길이 합은 요거 I대 전체 길이 합과 또 같아지죠. 그치? 여기를 이렇게 봐주게 되더라라는 거. 알겠나요? 자, 이러한 근수축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근육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무슨 작용을 하냐면 길항 작용을 해요. 길항 작용이라는 거. 길항 작용이 뭐예요? 서로 뭐 하는 거?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지.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뼈다구가 이렇게 있어요. 뼈다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요 뼈다구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붙어있겠어? 이렇게 근육이 붙어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육이 붙어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붙어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쪽을 근육을 들어 올려 팔을 꺾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꺾어요. 이렇게 꺾었다고 쳐. 그럼 이쪽에 있는 이 근육은 어떻게 되겠어? 이쪽은 이렇게 꺾으면 여기는 이완 되겠지.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될까? 여기는 수축이 되는 거지. 다시 펴면 얘가 이완되고 얘가 수축되겠죠. 서로 반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마주보는 근육에 마주보는 골격근 예비는 서로 반대는 작용하죠. 그러니까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두근, 삼두근. 그럼 이두근이 수축하게 되면 삼두근은 늘어나게 되는 거지. 내가 무릎을 이렇게 폈어. 여기 허벅지 근육은 뭐하고? 굽혔다가 이렇게 폈어. 이완하고 여기는 수축하겠지.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서로 이제 반대로 작용하는 뭐 길항 작용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근수축 운동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근육 원소유 마디에서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육 운동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해? ATP가 필요해요. 우리가 뭘 할 때? 근수축 운동을 할 때 근육을 움직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근수축 운동 시에는 반드시 에너지를 소모를 해요. 그때 뭘 이용해서 우리 에너지를 얻어? 이 직접적인 에너지원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TP를 이용을 하지. 알겠습니까? ATP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 근수축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근육은 보통 붉은색을 띠는데 ATP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잖아. 그러니까 산소를 충분히 갖고 있어야겠지. 산소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혈액 속에는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근육 속에 있는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약간 이제 좀 연한 붉은색을 띠는 이런 산소의 결합력을 높여주는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TP를 일정량 가지고 있고 근육 같은 경우는 미오글로빈도 있어서 산소와의 결합력을 높여줍니다. 그럼 근수축 운동이 일어날 때 에너지의 전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일단 직접적으로 첫 번째
1번을 쓰는 건 뭐냐면 저장된. 저장된 뭘 쓰겠어? ATP를 쓰겠지. 1번으로 활용하는 건 저장된 ATP입니다. 하지만 근육에는 저장된 ATP가 많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장된 ATP를 쓰는 동안 그동안 이제 두 번째로 뭘 하냐면 간에 저장되었던 글리코젠이 있어요. 글리코젠. 글리코젠을 어떻게 해줘?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켜줘. 그럼 이제 이 포도당을 가지고 또 이제 뭐 하는 거야? 포도당을 가지고 뭐예요? ATP를 합성을 하겠지. 알겠습니까?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산소 호흡을 통해서 ATP를 합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와중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게 있어요. 크레아틴 인산을 쪼개면 뭐가 나오냐면 크레아틴과 크레아틴과 인산으로 쪼개지게 되는데 이 크레아틴 인산에서 나온 이 인산 있죠. 이 인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또 ATP를 합성을 하는 거예요. 아까 ATP가 분해가 되면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그래서 ADP를 인산을 가지고 다시 ATP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리고 쪼개면서 또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때 뭐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근육은 일단 에너지가 급하잖아. 그래서 뭘 시작하냐? 무산소 호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에 뭐가 축적이 되냐면 젖산이 축적되기 시작해요. 왜냐면 젖산 발효를 하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난 이후에 무산소 운동하고 난 이후에 근육통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바로 이 젖산이 축적이 되어서 이걸 분해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뭘 얻게 된다? 근육통을 얻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근수축 운동이 일어난다 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러한 과정입니다.